네,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영유아 캐릭터 산업의 부활,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오로라, 손오공,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게 이제 이 분야가 되게 시가총액이 작고. 맞아요. 뭐, 거래소에서 분류하는 업종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네, 그리고 ETF.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분류하는 업종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HLB를 바이오즈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조선 기자재 업종으로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매출의 50%가 그 해당 산업의 매출이 넘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ETF도 많이 출시되잖아요. ETF는 각 자산운용사에서 섹터 ETF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래에셋에서 만든 게 타이거고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게 코덱스예요. 근데 그거를 쳐보시면 되게 자세히 돼 있잖아요. 막 애니메이션 뭐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야 돼. 그리고 요즘엔 융복합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화학업종에 있던 게 막 2차 전지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분류한 우리 업종을 이제 막 말하는 것들이 옛날 증권방송에서 아침에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의 뭐 철강업종은 몇이고 뭐고. 근데 네. 그게 지금 분간이 없어졌잖아요. 네, 철강업종 2차 전지 섞이고 네. 서울대에도 보면 융복합 대학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업종별 분류는 HTS에서 그걸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증권방송에서 안 쓸 거야, 아마. 네, 네. 그걸 안 바꿨다면 아직도 구시대적인 거고. 네. 그 ETF로 보는데 ETF에서 이제 ETF에서 이런 섹터가 있어요. K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섹터가 있는데 특히 이쪽이 요즘에 강하더라고요. 캐리소프트 캐리 언니 좋아하시는 뭐 자녀분들 있는 세대 많잖아요. 아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핑크퐁하고 뽀로로를 떼면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캐리 언니나 시크릿 주주로 넘어가요. 어 그래요. 근데 캐리소프트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 모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 앵커님도 그거 하시면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그 캐리는 약간 좀 발랄하고 이런 것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인 것도 어울리시는데 거의 진행자가 항상 나오거든요, 캐리 언니가. 아,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오랜만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스타트를 먼저 끄는 게 삼성출판사 상한가를 두 번을 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게 기회예요. 근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나스닥 네.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올랐다가 뭐 그게 아니라고 해서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출판사 해보신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이거 삼성출판사 네. 투자요 아니면 투자요 투자. 투자. 이걸로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려. 왜냐 거래가 그냥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장기 투자예요? 물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하는. 네. 이게 이 스타일이. 봐봐요 차트를. 네. 자, 스타일이 네. 보세요. 지금 시장이 이럴 때 움직여요. 삼성출판사. 근데 작년에 다 네. 시장 오를 때 이 종목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출판사 이 종목의 특성이 이래요. 예. 네, 그게 네. 뭐예요? 시장 소외주예요. 가요? 시장에 소외주고 거래량이 네. 없는데 네. 항상 아기상어 유튜브 조회수 1위 소식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약간 유혹을 하는데 그때 유혹을 잡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아. 그걸 딱 팔고 나가는 순간 다음날 상한가를 가요. 이거는 무슨 그런 스타일이. 겁니까? 그건? 그런 스타일이라 무슨 겁니까? 아예 유아 콘텐츠를 네. 따로 내 자산을 빼놔서 운용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이 삼성출판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로라라는 종목도 그래요. 오로라. 네. 오로라에서 콩순이고 뭐고 다 인형 만드는 회사잖아요. 얘도 그래요. 거래량 없고 소외주인데 네. 내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하면은 내가 시장에 소외받는 것 같아서 팔잖아요. 네. 팔면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경험적인 지표, 후행 지표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라고 권유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뭐 네? 아니 시장이 오르니까 빠지고 빠질 때 오르고 이게 투자 의견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후행 지표잖아요. 의견이 결과잖아요.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걸 투자하던가. 예. 네. 네. 아니면 이건 장기 투자밖에 답이 없다는. 장기 투자예요, 물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물린다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가치주로서. 아 이게 뭐 또 완전 가치주라고 하긴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문가님. 이게 시간이 없대. 네. 전통적인 네. 가치주는 아니죠. 전통적인 네. 가치주는 제지업종 같은 게 전통적인 가치주고 네. 네. 오로라나 삼성출판사는 소외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제지업종이랑 이런 유아 컨텐츠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로라나 소외주 중에서도 얘는 약간 성장성이 있는 소외주고 물론 제지업종도 요즘 성장성이 붙긴 했지만 네. 제지업종보다는 덜 답답하고 좀 트렌디한 종목이긴 해요. 네, 근데 거래량이 워낙 안 붙고 예. 소외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소장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럼 이제 K-컨텐츠 관련 그 캐릭터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아예 유아 콘텐츠를 예. 내가 자산의 몇 프로를 하겠다 해서 빼서 아예 따로 운영을 하시는 게 낫고 왜냐하면 이게 유혹이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급등할 때 유혹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제가 그 투자 전략을 드린 게 아니라 시장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 종목들의 성격을.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이라 지금 시장이 빠지고 내 종목이 다 빠지니까 이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때 이런 걸 하잖아요. 약간 뒤통수를 맞게 된다니까요. 하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장기 투자로 이걸 빼서 하시거나 이거를 자녀에게 핑크퐁이나 뽀로로 장난감을 사주는 돈으로 이 주식을 사서 넣어주는 전략이 좋아요. 야. 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상장은 알겠습니다. 조만간 예. 될 것 같고 네. 삼성출판사의 원래 근간 지금 알겠습니다. 근간은 스마트 스터디에서 수익이 다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 탑픽은 삼성출판사? 예, 그 상장 소식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돼요. 탑픽은 삼성출판사고 그다음에는 오로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데브 알겠습니다. 시스터즈는 게임주라 뺄게요. 알겠습니다.